마하3 스피드 트레이닝이 바이오메카닉스 기반으로 만들어졌구나,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조진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트레이닝은요, 마하3라는 스피드 트레이닝이에요. 미국에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트레이닝이고요. 자, 그리고 이 도구는 바머라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제돈 주고 샀어요.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먼저 이 도구의 특성은 아래쪽은 좀 단단하고요, 위쪽은 연합니다. 샤프트의 특성이랑 뭐좀 비슷해요. 다만 무거워요. 자, 이 도구를 사용을 해서 오늘 스피드 트레이닝을 말씀드리려 하는데, 자, 이 도구가 있으시다면 이 도구를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도구가 없으시다면 드라이버로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이 트레이닝을 받고 나서 느낀 점이, 마하3 스피드 트레이닝이 바이오메카닉스 기반으로 만들어졌구나,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을 해서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이에요. 그리고 이런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신 텍사스 골프 트레이닝 이재한 프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바머를 사용한 스피드 트레이닝은 크게 네 가지 동작이 있는데, 우선 제가 첫 번째 트레이닝을 소개를 할 거예요. 80%의 힘으로 휘두를 겁니다. 몇번할 거냐면 8번. 방식은 이렇습니다. 백스윙을 절반만 갈 거예요. 한 명치 높이 풀피니시까지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윙을 백을 작게 하고 팔로우를 크게 하면 바람 소리가 어디서 나냐면 이쪽에서 납니다. 만약에 내가 이 트레이닝을 하는데 바람 소리가 뒤에서 나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가속 구간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이미지에는 바람 소리가 follow through 때, 정확하게는 여기가 6시라면 나의 느낌에는 한 7시 부분에서 바람 소리가 나게 스윙을 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클라이막스는 여기. 자, 8번 연속으로 이어서 할 거예요. 자, 80%로 이 그립은 두꺼워서 베이스볼 그립을 잡고 할 거예요. 자, 8번. 한번. 두 번. 셋. 자, 8번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한 10초 쉬실 거예요. 그 다음은 90%. 또 8번을 할 겁니다. 자, 한번. 둘. 자, 그럼 80%로 8번 하고 90%로 8번 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100%로 8번을 할 겁니다. 자, 100%로 할때제 발을 한번 잘 봐보세요. 제 발. 자, 발. 자. 지금 발 동작을 보시면 팔을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지면을 더 쓰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런 측면이나 회전이나 지면 발력을 일부러 제가 만들어 내려고 하지 않았고, 저는 그냥 이 도구를 가지고 백스윙을 줄였고 팔로우를 끝까지 가져가면서 다만 팔로우 때 바람 소리를 많이 내려고 하니 이런 상호작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80%로 할 때랑 100%로 할 때랑 달랐죠? 이렇게 80, 90, 100%가 한 세트예요. 제가 권장하는 건 이런 식으로 3세트를 하시면 스피드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세요. 두 번째는 여기서 백스윙의 속도를 키우는 거예요. 백스윙. 이것도 역시 80%, 90%, 100%로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팔로우 이만큼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거의 지면이나 평행시점에서 시작을 하고, 거기서 풀백스윙. 그러면 백스윙 때 바람 소리가 생각보다 안 나요. 왜냐면 얘가 무거워요. 무거워서 바람 소리가 생각보다 안 납니다. 그러면 바람 소리를 내려면 제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제 오른발을 봐보세요. 오른발. 오른발로 세게 푸쉬가 일어나고 회전이 일어난 다음에 빨리 감속이 일어나는, 강한 가속 이후에 강한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래서 상체를 확 빠르게 데리고 오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체 가속을 빠르게 만들어내고, 하체 빠른 가속 이후에 감속. 그러면 상체가 빨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8번 하는 겁니다. 백스윙 때 바람 소리가 많이 나게. 자, 우리가 정말 스피드를 많이 키우기 위해선 백스윙의 속도는 사실 절대적입니다. 만약에 타이밍이나 타점이 너무 안 맞아요, 이러신 분들은 당연히 백스윙 스피드를 키우면 안 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정타를 잘 만들어내고 공도 잘 가는 상황에서 스피드를 더 높여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백스윙의 스피드를 키워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8번 트레이닝을 80%로 하시고, 100%까지도 8번으로 하시는 겁니다. 100%. 자,
100%로. 와, 표정 관리가 되질 않아요. 아,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100%로 휘두르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타트 때 어떻게 힘을 생성을 해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몸으로 체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레이닝은 백스윙이랑 팔로우랑 동일한 속도로 내줄 겁니다. 근데 이 동작 안에서도 발을 잘 봐보시면 스피드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선 발이 움직여지고 도구가 가고, 발이 움직여지고 도구가 가고, 이런 약간씩의 시간차를 발생을 시켜야지만 더 스피드를 많이 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80%, 90%, 100%로 8번씩. 자, 제가 먼저 80%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8번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90%로 또 8번 하시고, 100%로도 8번 하시는 겁니다. 100%. 자, 그럼 제 발을 한번 봐보세요. 100%로 할 때 어떻게 되나? 자. 지금 전완근이 터질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드릴은 풀스윙으로 하는 겁니다. 백스윙도 풀백스윙, 피니쉬도 풀피니쉬. 자, 이렇게 8번. 자, 8번. 먼저 80%로. 이것도 역시 바람소리가 팔로우 때 임팩트 지나서 나시게. 자, 8번. 자, 이렇게 8번 하게 되면 담화를 놓게 됩니다. 이게 총 4가지의 방법이에요. 근데 한 번에 4가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일단 채워넣는 쪽으로 트레이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첫 번째 드릴을 회원님들께 많이 말씀드리고 많이 트레이닝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스피드 트레이닝을 바로 하고 공을 치잖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체가 너무 가벼워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도구의 특성이 완전 다르잖아요. 뭐 처음에 몇 개는 그냥 안 맞을 각오하고 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한번 더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스피드를 일단은 많이 키워보시는 거예요. 방향이랑 상관없이. 그래서 이 스피드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최대 비거리가 270이었는데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300m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럼 제가 270은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쳐도 되겠죠? 이게 스피드 트레이닝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내가 피벗이 깨져 있고 스윙 궤도가 깨져 있고 공이 좌우로 심하게 가는데 스피드 트레이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이 잘 모여서 다니고 어느 정도 정타가 나시는 이런 분들, 비거리가 아쉬운 분들은 이런 스피드 트레이닝을 꾸준히 한번 트레이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